안녕하세요. 이효준입니다. 그 귀중한 시간 15분인데 그 중에 한 2분을 벌써 이렇게 까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을 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으로 두 유형의 이제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두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한 명은 평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교적이지도 않고 사회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다른 친구는 아 그렇지는 않아요, 똑똑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교적이고 사람들 관계가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친구 두 유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을 두 명 중에 어떤 분을 이제 뽑으시겠습니까? 부하 직원으로 두고 싶으십니까? 혹시 똑똑한 친구를 난 뽑겠다. 네, 세 분 계셨고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적이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예.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 교육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어떤 인재들을 이제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와 이제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접근들은 학업 성취도 중심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해왔고요. 학업 성취도 중심으로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궁금증들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똑똑한 친구들을 사회적인 성원으로 우리가 이제 길러내서 그 아이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제 그 성장해 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어떤 성원들을 이제 키워내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에 대한 어떤 출발 지점들이 이제 이 논의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OECD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ESP 조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되게 이렇게 엄밀하고 엄격한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을 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주제에 맞춰서 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ESP, 사회정서 역량과 관련된 측면에서 우리 학교 교육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 자리의 성격을 좀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사회정서적 역량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다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OECD도 비슷하게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기존의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많이 논의를 해왔는데 이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와서 사회의 어떤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전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직업을 갖는다라든 것인지 아니면 삶의 만족이라든지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이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OECD도 이제 사회정서 역량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2011년에는 ESP, 즉 교육과 사회의 어떤 진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2017년에는 바로 이제 저희가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정서 역량에 대한 연구를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4개년도에 걸쳐서 이제 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근데 이 조사를 시행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함양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요. 그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연구 조사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역량에 대한 관심은 OECD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이거를 이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 바로 이 공교육 혁신인데 그 공교육 혁신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역량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중에서 자기관리라든지 뭐 공동체 의사소통 역량 이런 역량들이 사회정서 역량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뭐냐? OECD에서 조사했던 예비조사 자료를 활용을 해서요. 우리나라의 사회정서 역량의 어떤 실태를 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수준과 관련된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 가지 특성 요인들 중에서 이런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이는 요인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편차입니다. 편차. 이게 한 개인의 어떤 문제로 이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더 이상 이제 국가가 책임지거나 국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역량이 국가의 어떤 인적 자원의 질을 제고하는 데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국가가 개입해야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떠한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이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의의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정서 역량과 관련돼서 되게 이제 그 개념을 OECD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읽었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이해한 내용을 대신 전달을 드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어떤 측면입니다. 개인의 측면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성향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개인과 환경이라는 요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 사이에 어떤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특성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OECD는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고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을 텐데 그 성향들 중에서 학습 경험을 통해서 개발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전제 조건이 빠져버리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한다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이걸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개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여기서는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7년도에는 개념 틀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문항을 개발을 했습니다. 18년도 작년이 되겠죠. 그다음 문항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예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 최종 문항을 확정을 이미 했습니다. 6월인가에 이미 만료가 됐고요. 본조사를 이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구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결과들은 이 예비조사 결과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OECD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던 이제 그 사회정상 역량과 관련된 다섯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한 어떤 하위 역량을 세 가지씩 이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사하는 각각의 문항들은 8개씩 공통문항, 즉 만 14세와 만 15세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8개 문항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하위 역량들을 조사하는 것을 8개 문항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중요하다라고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OECD에서 규정해놓은 다섯 가지 어떤 영역들이 어떤 이제 관련 있는 요인들은 과연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학생의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이제 클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이제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요인들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성교육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성교육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성이라는 키워드가 이 사회정성 역량이라는 것과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영향 요인들도 이제 존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개정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있는 주요한 어떤 역량들이 이 사회정서 역량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수월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어떤 이 사회정성 역량의 실태를 좀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수준이라는 측면이고요. 하나는 편차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고적이냐 상충적이냐 되게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OECD에서는 2013년도에 상고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로 갖고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그분들이 봤던 거는 바로 뭐냐면 학업 성취도 점수를 가지고 이 상고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존재를 할 텐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학업 성취도 점수만 좋은 친구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게 아니죠. 전인적인 성장을 항상 우리 교육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학업 성취도만 갖고 이 논의를 한정 지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닐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인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것을
이런 단순히 어떤 수준만 갖고 얘기하지 않고 편차라는 측면에서도 같이 봄으로써 수월성과 현파성의 논의를 좀 더 확장시켜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연구 방법인데요.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1,657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 중에 1,432명, 약 86%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요. 표집 학교 수는 만 10세와 만 15세 학생들로 이제 하다 보니까 표집 학교 수는 전체적으로 34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내용들은 아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수준을 어떤 학생 특성이나 학교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편차와 관련된 것들을 학교 특성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정서 역량의 수준과 편차 간의 어떤 관계를 상관계수하고 삼포도로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월성과 형평성이 모두가 양호한 학교들은 그렇지 않는 학교들에 비해서 어떤 이제 또 두드러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음영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 5.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를 음영으로 그냥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두 값들 중에서 높은 값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재밌는 결과들은 해당하는 곳에, 즉 가정 환경이 상이냐, 그 다음에 부모 관계가 상이냐, 교육 관계가 상이냐, 방과 후를 연계하느냐,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느냐, 이 여부에 해당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게 미해당하는 어떤 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음영이 들어가 있는 정도를 놓고 보면은 이 요인이 사회정서 역량의 하위 영역들과 얼마나 이제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 교우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매우 거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부모 관계가 좋거나 교우 관계가 좋을 경우에 이제 사회정서 역량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편차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수준과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즉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것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 명확하게 공식화하는 것이 이런 편차를 줄이는데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편차와 수준 간의 어떤 관계를 삼포도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타인과의 관계 개방성입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관계수가 이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수준이 높은 학교들이 비교적 그 편차도 적은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 학교들입니다. 즉 수준은 높은데 편차까지도 낮은 이 학교들은 여기 지금 점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부 이제 영역이긴 하겠는데요. 일부 영역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 사회정서 역량과 관련된 교육활동들을 가정에 공유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활동들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에게서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학교들은 그런 학교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런 측면에서 우수한 학교들은 비교적 가정의 결과들을 많이 공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들인 경향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논의는 정말 간단하게 해서 지금 1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정책적인 개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입니다. 왜 필요하느냐 몇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SS와 사회정서 역량 관의 관련성이 되게 정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SS에 관계없이 우리가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관련성을 낮추는 것 혹은 관계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니겠는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소수이긴 하지만 학교 관련된 변인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정서 역량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놓고 봤었을 때 되게 많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학교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 이런 변인들이 이제 이런 학교들에서
이런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성향의 수준이 비교적 좀 높게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편차 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언제나 수준만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 편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그 학교 교육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사회정서 역량 수준을 제고하고 이런 편차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좀 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준과 편차의 어떤 상보적인 관계를 고려를 해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저희 관심사는 수월성만 추구할 것인가, 수준만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차만 줄일 것이냐, 이런 어떤 극단적인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정성 역량을 전체적인 수준을 상향편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교들이 수월성과 형편 측면에서 양호한 학교들이 특징들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그 성을 추구를 하고 그다음 교육 활동들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정에 공유한다라는 이런 결과들을 좀 가지고 도출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학생의 어떤 교육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 과정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 가정과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를 해서 학교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고의 어떤 그 교육 학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 활동들이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은 단순한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런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영향력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의 재원으로서는 사회정상 역량의 어떤 결정 요인이나 그 다음에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을 텐데 그 변인들의 효과 분석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